네, 지난주 영국 BBC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권위주의를 비판하는 다큐멘터리를 공개했는데요. 그러자 인도 정부가 이 영상의 온라인 유통을 막았습니다. 학생들이 반발하며 상영회를 열자 전기를 끊고 관련자를 구금하며 회방을 놓고 있습니다. 백소민 기자입니다. 뉴델리의 자미 밀리아 이슬라미아 대학에 도착한 경찰들이 학생들을 잡아갑니다. 말리는 학생들과 몸싸움 끝에 경찰은 끝내 13명이 넘는 학생을 구금했습니다. 이들의 죄는 영국 BBC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상영회를 열려고 한 것. So, Proctor ने ऑर्डर किया है कि सारे गेट्स को बंद कर दो, जो भी बच्चे किसी को आने मत दो, सारी कैंटीन्स क्लोज्ड है, हम लोग अंदर फंसे हुए थे, खाने के लिए कुछ नहीं है, बाहर आने के लिए बोल रहे कभी इधर से जाओ, कभी उधर से जाओ, अभी भी अंदर जाने के लिए एंट्री देंगे नहीं यहाँ पे। 지난주 BBC는 2002년 인도 구자라트주에서 일어난 무슬림 대학살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공개했습니다. 당시 힌두교도 59명이 열차 화재로 숨지자 이슬람교도들이 저지른 짓이라는 소문이 돌며 힌두교도가 무슬림 천여 명을 학살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당시 구자라트주의 총리였던 나렌트라 모디 현 연방 총리가 편파 수사를 했다며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인도 정부가 다큐멘터리의 온라인 유통을 금지했습니다. 반발한 학생들이 자체 상영회를 열려고 하자 전기를 끊거나 경찰을 투입하며 방해하고 있습니다. एक फिल्म की स्क्रीनिंग रोक देना उसके बाद स्टूडेंट्स पे इस तरीके से हमला करना मतलब दिस इज अ कंप्लीट वायलेशन ऑफ ऑल काइंड्स ऑफ यू नो डेमोक्रेटिक फंडामेंटल राइट्स ऑफ एवरी सिटीजन ऑफ दिस कंट्री। 모디 총리는 2014년 집권 이후 통치 전반의 힌두 민족주의를 내세웠습니다. 인도령 카슈미르주의 자치권을 빼앗은 것과 아삼주에서 시민권법을 개정해 무슬림 400만 명이 시민권을 잃게 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내년 총선이 다가오자 힌두 민족주의를 더 강조하고 있는데 무슬림 등 소수 집단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백소민입니다.